그날 오후 점심 준비가 한창인 오미연 씨. 메뉴는 초계국수입니다. 약간 이런 닭가슴살이랑 너트랑 이런 거를 해서 단백질, 미네랄 다 섭취시키려고 일부러 이름은 초계지만 초계 사춘도 안 돼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을 빼놓지 않는 것이 철칙인데요. 우리 나이 먹어서는 근육 손실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근육 손실이 되니까 내가 늙고 주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또 병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오미연 씨표 초간단 초계국수. 국수는 삶아서 물을 빼고요. 땅콩, 참깨, 닭가슴살, 육수를 넣어 믹서기에 곱게 갈면 끝. 구수하고 담백한 초계국수가 탄생했는데요. 초계국수와 찰떡궁합인 절임 음식을 곁들이면 여름 더위 잡을 수 있습니다. 기다하세요 엄마. 재훈아 밥 먹자. 92살 오미연 씨 어머니인데요. 정정하시죠? 가깝게 와야지. 간은 괜찮아? 간도 맞고. 콩국수는 싫어하잖아 엄마. 이건 콩국수는 아니야. 딸하고 사니까 나한테 해도 모든 것을 다 잘해줘요. 딸이. 다른 딸하고 비교할 딸도 없고 딸이 하나니까. 젊어서부터 건강식을 계속 우리한테 주장하셔가지고 그렇게 드시더니 진짜 뭐 지금 성인병이 없으세요. 키 크라고 그리고 근육맨대라고. 오. 할머니가 닭고기살을 막 갈아가지고 땅콩을 갈고 막 그래가지고 만든 거야. 재훈이는 어떤가? 맛있어? 해서 팔을까?